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오른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은 9,448불이고요. 한때는 9,500불 때까지 살짝 터치를 했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역시 힘차게 달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과 어떤 분석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가전업계 최초로 헤드라 해시그래프 운영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들은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선행 기술을 연구하고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5월 31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에 노드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은 업데이트를 빨리 하라라고 이더리움 클래식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에 의하면 비거래소 고래 지갑에서 이더리움 보유 물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48시간만 해도 상위 100개 고래 지갑에서 이더리움 보유 수량이 14만 5천 개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비체인 관련된 소식인데, 비체인이 세계적인 제약회사 바이엘의 중국 지사인 바이엘 차이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약품 공급망 추적 플랫폼인 CCQ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비체인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잘 오르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에이다의 찰스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차질이 없다면 다가오는 6월 30일 셸리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7월 7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말도 했지만은 에이다는 어떻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가 달러 차트, 오른쪽 같은 경우가 사토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굉장한 강세를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기쁘셔가지고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도 보면은 이번에는 암호화폐 매틱에 관련된 호재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400억 달러 기업 인도의 기술회사인 인포시스가 매틱 네트워크의 노드 검증자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매틱도 지금 차트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쏘는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력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회사의 파트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성공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암호화폐 산업은 곧 대박을 터뜨릴 것이고 이제 막 황금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막 접어들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OKX의 최고 전략 책임자,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케빈 루커가 똑같은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 반감기 후에 채굴된 비트코인 숫자가 12,377개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매수를 해간 물량이 18,910개. 그러니까 채굴된 물량보다 더 사갔다라는 것이죠. 가격에 상관없이 이제 물량을 딱딱 긁어모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월가가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최근 2주 동안에 채굴자들이 던진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이 전부 다 받아 먹었다라고 봐도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사들였으니까요. 자, 과연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내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 이 보관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어떤 집단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비트코인 붐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케일뿐만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전에 한번 소문이 나긴 했었는데요. 그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플랫폼인 타고미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하는 목적은 간단한데요. 기관 거래자들 및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큰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의 노부그라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파트너 출신이기도 하죠.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구매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YC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뭐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반적인 그 과정이 되어버렸지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가입을 하고 나서도 비트코인을 사려고 봤는데 뭐가 굉장히 많아요.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B,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어쩌고 코인, 저쩌고 코인,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물선 코인 같은 데도 속는 거죠. 자, 아무튼 노부그라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좀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암호화폐의 가격은 더 높게 측정되었을 것.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 거래소 가입도 볼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 ATM 기기도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한몫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서 봐야 될 점은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쉬운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할수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단계에 진입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인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거래소들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비트코인이 좀더 친숙해지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닥닥 긁어 모으고 코인베이스 같은 곳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투자를 늘려보려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개미들 들어오기 전에 자리를 선점하려고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안 좋은 여론이 나오자 이제 외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뒤로는 매집하고 있을 것이다. 자,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불장이 올 것을 알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은 이런 투자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제 SEC 의원 중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친암호화폐 의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최근에 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ETF 승인은 그레이스케일 GBTC 공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자, ETF도 언젠가 승인이 되기는 되겠죠. 자, 그런데 ETF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재미있는 의견을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였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제발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사보라고 권유를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비웃음을 당했지만은 나중에는 비트코인 오라클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다빈치 J15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근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 비트코인 불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불장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의 최고치는 예, 100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이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몇 명이나 됐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가 이어서 또 재미있는 발언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비트코인을 털어야 할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것 같느냐? 바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ETF 승인과 함께 미친 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펌핑이 아주 크게 오게 된다면은 그때쯤 해가지고 이것을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더욱더 자세한 의견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의 끝물이 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동네, 방네, 모든 주민들, 그리고 애완견들, 길거리의 고양이들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죠. 먼 미래 일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재미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니 거래소가 삼성 블록체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대한 소식이 오늘 또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삼성 휴대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 사용자들은 그냥 앱을 통해서 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재미니 같은 경우는 또 튼실한 커스터디, 즉 좋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도 또 유명한데요. 그래서 수탁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미니 같은 경우 수수료가 비싼 것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거래소에 가입을 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 소식들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4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차트상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9,87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가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도 어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9,350달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은 나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9,8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저항선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툭 건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패턴을 보고 있는데 이 상단 추세를 어디에 뒀느냐, 봉에 뒀느냐, 꼬리에 뒀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 상단을 9,650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더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둘다이 상단까지 올라가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석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플랜 B 역시 RSI가 6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봉 관점에서 6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세는 아니다. 60 아래에서는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강세가 되려면 좀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0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에 맞췄었던 분석가가 또 다른 비트코인의 폭락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재미로만 들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자, 그때 당시 그는 비트코인이 3,000달러, 그리고 XRP는 11센트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에 예측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죠.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었는데, 결국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랬었던 그가 이제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간다? 2,0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의 이름은 일카포 오브 크립토라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측이 맞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떨어진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정말 2,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석을 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초창기 시대 때 받아들였던 사람이자 이 실크로드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자로 알려진 로스 얼브리칫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의견을 내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2,000달러에서 1,00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을 왜 공유를 했느냐? 그냥 좀 재밌어 보이길래요. 자, 그리고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저도 여러 영상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로 흑인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상점들을 습격해가지고 털어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월마트랑 타겟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타겟을 이들이 습격해가지고 전부 다 털어가고 완전한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 폐허가 됐어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전부 다 아이들도 그렇고 다 털어갑니다. 털어가고 이것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때리고 분무기로 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사실 제 트위터에 공유를 해놓기는 했었습니다. 흑인들은 털고 백인들은 주로 촬영하고 불과 며칠 만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인데요.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들도 언제든 터질 수 있고 이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참고로 영상을 몇개 공유를 해봅니다.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느샌가 또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투자는 언제나 여윳돈만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몰랐었던 소식이 있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이 CF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좋아요는 덤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